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이 파주 임진각에서 열린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에 참석해 6.25 전쟁 당시 백석산 전투에서 전사한 고 유덕용 일병과 고 강성기 일병의 희생을 추모했습니다. 국가보훈처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지난 2017년 강원도 양구 백석산에서 육군 21사단 장병에 의해 수습된 유해를 유족에게 인계하는 귀환 행사로 두 장병의 신원은 유가족이 사전에 유전자 시료 채취에 참여하면서 최종 확인됐습니다. 장현국 의장은 헌화와 분향으로 두 전쟁 영웅에게 예를 갖추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전쟁 영웅들을 기억하겠다며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70년이 넘은 세월을 건너 오늘 비로소 가족품으로 귀환하신 두 분의 호국 영령께서는 이제 평안히 잠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손들은 결코 나라를 위해 몸바치신 선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한편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6.25 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수습되지 못한 유해의 신원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는 행사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약 164구의 유해가 발굴됐습니다.